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합니다. 강서구가 페트병에 붙은 비닐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 3,000개를 제작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지난 8일 비대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합니다. 융자 규모는 강서구 기금 2억 원과 서울시 기금 20억 원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수리,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 등록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 제조 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종류별로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이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행됐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구민들이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을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라벨 제거봉은 길이 15cm로 병따개 부분과 자석을 함께 부착했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칼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제거봉을 페트병과 비닐 라벨지 사이에 끼워 당기기만 하면 라벨을 쉽게 뗄 수 있고 칼날은 일반 커터 칼날로 교체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우선 3,000개를 제작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이면도로, 재활용 정거장 등 일선 청소 현장에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만으로도 환경보호와 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한편 강서구는 제거봉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작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지난 8일 비대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는 기업 채용관, 부대 행사관, 행사 지원관으로 꾸려졌으며 지역 내 11개 기업이 참가해 웹개발자, 택배원, 산후관리사 등이 채용됩니다.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기업의 채용 기준에 적합한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매칭해 취업 성공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직자 면접은 온라인 기업 채용관에 마련된 화상 면접용 부스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취업 박람회를 비롯한 다각적인 고용 서비스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화곡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 도심 속 따가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움직이는 미니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움직이는 미니공원은 움직이는 화분과 휴게시설이 조합된 소규모 이동식 공원으로 흙이 없어 직접 나무를 심기 어려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에 별도의 바닥 공사 없이 녹지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화곡역 사거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대형 화분 5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화분은 단풍나무 3개, 대왕 참나무 2개이며 각 화분마다 1인용 의자가 2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에 조성한 움직이는 공원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